저는 성공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성공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근데 제가 가진 성공의 정의는 너무 도덕 교과서적인 거라서 대답을 해도 사람들이 안 쓰더라고요 <laughs> 어, 기억을 잘하는데 저 오늘 행복한 거 저한테 성공의 정의인 것 같아요 음. 다른 이유는 없고요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, 젊은이들 제가 아직 젊으니까 젊은이 아직 인생의 연륜이 없으니까 제 나이대로 할수 있는 경험을 다 들어서 대답을 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옛날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잖아요.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떠냐면요. 고생을 사서 안 하고요. 고민을 사서 합니다. 그래서 고생은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. 미래의 고생을 미리 사서 해야 되는데 오지도 닥치지도 않은 미래 고민을 사서 지금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. 이 친구들은 항상 미래지향적인 과제로 살아온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음. 저때도 그랬어요. 네.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이 기성세대가 저희한테 교육 방침이 꿈을 강조하게 먹고 살 만해진 까 이제 꿈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. 네. 그게 제가 고등학교 세대였어요. 그게 꿈을 쫓아가야 된다. 그리고 지금은 더 세련돼진 거고 이런 강의도 열는 거고. 근데 이게 미래 지향적 제시인데 그러면서 하나 놓친 게 오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걸그 기성세대는 너무 당연하게 얘기했던 네.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은 아니지만 그렇죠 오늘의 당연했던 걸 잃어버린 거죠 반대로 그게 음. 저는 반대로 그래서 저는 지키고자 하는 게 오늘 내가 일하고 있는가 오늘 가슴 뛰는가 오늘 행복한가 오늘 분배했는가 그 저희 직원들한테 네. 나중에 잘해줄게 돈 벌고 잘해줄게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음. 뭐~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제 인생의 성공의 기준입니다.